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사극세트장인 용인대장금 테마파크를 보여드릴 건데요. 특별한 점은 사극 주인공 의상을 입고 화려한 세트장에서 마치 배우처럼 연출하면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다는 것이죠. 이제 사극 세트장 보실까요? 교통편 안내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어카드도 이용해도 되지만 잠시 운행을 중단하고 있네요. 성인 입장료가 9,500원인데요. 용인시민은 50% 할인됩니다. 사극을 무척 좋아하는데 사극 주인공 사진들을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으니 기분이 좋네요. 제일 먼저 대장금 세트장을 볼 수 있는데 원래 양주문화동산에 조성된 세트장 일부를 가져와 새로 만든 것이라네요. 의상을 입고 돌아보고 싶어서 궁중의상 체험실로 먼저 갔어요. 저는 드라마 주인공 의상 체험을 하기로 했어요. 동행한 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평생 간직하고 싶은 사진이 되었어요. 이 의상은 사극 동희에 나온 최숙빈 의상이에요. 동희가 감찰부를 맡아 업무를 보나 봅니다. 수락한 나들이 하셔서 됩니까요? 의상을 입고 다시 대장금 세트장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세계의 사극 드라마 대장금이 잘 알려져 외국인들이 더 많이 온다고 하네요. 대장금의 수락관이에요. 사극은 한복과 배경이 아름다워 좋아하는데 대장금을 이은 대작이 또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한복 입고 영상 찍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제대로 날 잡았어요. 대장금 세트장을 나오면 이렇게 넓은 조원이 펼쳐지는데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전하, 동희입니다. 동희가 아닙니다. 장금이네요. 어, 진짜? 동희에서도 이 사람이? 아, 그렇구나. 맞네. 전하, 납시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세트장으로 갑니다. 이곳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건축 양식을 재현해서 만들어졌고 해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곳이 무신 최후의 사가인데 궁궐처럼 웅장하고 건축물이 아름답네요. 이곳은 인정전인데요. 왕들이 정무를 행하는 곳으로 즉위식, 혼례식 및 연회장을 여는 곳이죠. 중전마마가 임금님을 기다리고 계셨군요. 멀리서 임금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중에 가까이서 보니 태국에서 온 관광객 같았어요. 이제 만경전으로 향하는데 만경전은 상궁들이 거주하는 곳이랍니다. 이곳은 보평전 같은데 대비와 중전의 처소가 있는 곳이랍니다. 건축물이 화려합니다. 건물 안 홀을 한 바퀴 돌았는데 기둥과 지붕이 있어서 웅장하고 우아 있는데 인정전보다도 좋았습니다. 역시 여인들이 기거하는 곳이라 화려하네요. 이곳 바로 옆에 아름다운 둥지 연못이 보입니다. 연못은 궁궐이나 저택에 없어서는 안 될 곳이죠. 이제 궁중 도서관인 규장각이 나옵니다. 동궁전도 있고요. 이곳은 아름다운 중궁전이고요. 문이 없는 출입구네요. 원형이라 운치가 있네요. 이곳으로 나가면 감찰부와 미실궁이 나와요. 그런데 주변에 촬영이 있어서 다른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전옥서인데요. 전옥서는 원형으로 된 감옥입니다. 감옥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지하 감옥도 있다는데 못 봤네요. 이곳은 연무장으로 무예를 연습하는 곳이에요. 이곳도 촬영 준비를 하고 있어서 못 들어갔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